자, 기존에 있던 양지 사육장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와, 무슨 깃도람이 붙듯이 붙는데, 바글바글한 거 보세요. 와, 이거 혐짤이라기는 알록달록해서 아름다워 보이는데, 뭔가? 자, 오늘은 분해동물, 영상입니다. 분해동물 하면 뭐냐? 간단하게만 한 벌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식사 중이시라던가 벌레를 못 보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언박싱이에요. 저는 분해동물을 지금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꾸준히 그래도 이렇게 추가로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우, 뭐가 이렇게 통이 많냐. 자, 대충 이렇게 포장지를 벗겨서 보면은 다 같은 종이에요. 무프가 많아요. 겨울이카우, 오렌지, 피치, 화이트, 뭐 밀키백, 노말 다양하게 있고요. 얘들은 양지 며느리 혹은 포로셀리오 레비스라고 부르는 애들이요. 얘들 조금 썰을 풀려면은 원래는 스페인 원종이지만 지금은 북극, 남극 같은 극지방 빼고는 너무 추운 지방 빼고는 전 세계에 다 살고 있어요. 다만 얘들이 워낙에 생태계에 이롭기 때문에 뭔가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살짝 세팅을 해볼까요? 일단은 포장을 해체한 모습입니다. 일단 주문한 거는 1,000마리인데, 이 등각류 쪽은 뭐 저도 그렇지만 관리상 좀더 넉넉하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아무리 도매라 해도 1,000마리 이상이 될 거예요. 넉넉하게 아마 1,100마리 이렇게 넣어주셨겠죠? 자, 일단 사육장을 옮겨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양지 사육장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와, 무슨 깃도람이 붙듯이 붙는데, 바글바글한 거 보세요. 와, 이거 혐짤이라기는 알록달록해서 아름다워 보이는데, 뭔가? 아트다, 아트. 근데 아직 남았습니다. 이쁘다, 이뻐. 자, 일단 양지 며느리 말고도 저는 다양하게 분해용 동물, 진짜 애완용 등각류 말고 분해용 등각류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톡톡이, 드워프 화이트 지며느리, 굴뚝 양지 며느리, 양지 며느리 이렇게 네 종을 제가 취급하고 있고요. 전 그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건 당연히 양지 며느리하고 드워프 화이트입니다. 이제 이 양지 며느리의 효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나무위성 사육장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다 높잖아요, 구조물이. 그런 걸 타고 올라와서 분해를 할수 있는 애들이에요. 하고 덩치가 크고 식성이 왕성해서 뭐든 분해를 엄청나게 잘해요. 분해 능력은 진짜 압도적으로 좋을 정도입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먹성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가끔씩 과밀이 되면 혹은 먹을 게 너무 없으면 식물을 건들기도 하고 또다 죽어가는 동물을 건들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동물을 건들진 않아요. 뭐 탈피하거나 뭐 이런 거다 무시하고 건들진 않는데 정말 배고플 때는 죽어가는 얘를 사냥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흔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분해용으로 쓸만하다. 그래도 너무 작은 소형, 초소형 식물하고는 합사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막 진해 유체, 거미 유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의 생물이라면 합사에 멀리 하시는 게 좋고, 크레스티드 게코나 이런 애들한테는 가장 좋은 분해 동물입니다. 물론 먹이로 오인 받아서 먹힐 수도 있지만 별 상관없어요. 자, 다음 종류로는 드워프 화이트 지며느리요. 얘들은 일단은 분해 능력이 상당히 좋고 천연생식 종이라 혼자 번식을 하고요. 또 소형 종이고 육질이 되게 부드러워서 먹이용으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갑질이 진짜 부드럽군요. 되게 작죠. 물론 이거보다 더 커지긴 해요. 크면은 일단 얘들의 장점으로는 번식이 빠르게 되고요. 천연생식이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얘들은 뭐그 응애류의 알이나 진드기의 알 같은 것도 먹기도 해요. 하고 분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땅속에서 살고 또 습한 데에서 잘 적응을 하는 특징을 가졌고요. 단점으로 말하자면은 얘들은 땅속에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위성 사육장에서는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덩치가 작다 보니까 양지 며느리 같이 미친 분해 능력을 보여주진 않아요. 양지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은근히 대형 생물, 배설물까지 다 처리를 하거든요. 여기서 대형 동물은 코끼리, 코뿔소 말고 리키에너스, 뭐 간단한 뭐 작은 모니터 이 정도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종은 이제 굴뚝 양지 며느리입니다. 굴뚝 양지 며느리도 여러 가지 모프가 있는데 저는 오렌지 모프만 바르고 있어요. 이유도 있어요. 일단 굴뚝 양지 며느리의 분해 동물로서의 장점은 없습니다. 뭐 얘들이 나무위성을 잘 타긴 하나 나무위성으로 쓸 거면 양지 며느리나 토토리에 쓰고 뭐
별다른 분해동물로서의 장점은 없는데 얘들의 장점은 먹이용일 때 두드러집니다. 일단 갑질이 진짜 연해요. 핀셋으로 잡으면 터져버릴 정도로 연하고 사이즈가 엄청 크지도 않고 또 활동성이 엄청 높아요. 되게 뿔뿔거리고 활발하죠. 하다 보니까 먹이용으로 좋고 특히 소형 양서류, 소형 파충류, 작은 도마뱀, 작은 개구리들보다도 더 좋은 거는 작은 유트입니다. 유트들이 먹이 부침이 살짝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밥 안 먹는 WC 유트나 아니면 갓 도룡용이 돼서 그러니까 유생에서 갓 도룡용이 돼서 먹이 반응이 좀 시원찮은 애들한테 이거 주면은 바로 먹습니다. 그래서 유트 사육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그 외에 다트프록이나 소형 데이게코 키우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애들이 또 초파리나 핀헤드랑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애들은 사육장에 합사하면서 먹일 수가 있어요. 이게 소파리나 핀헤드 같은 경우는 유트나 다트프록 사육장에 들어가면 오래 못 살거나 좀 죽으면 부패가 돼버리거나 하는데 얘들은 분해를 하면서 먹이까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단순 먹이용으로만 사용하면서 이렇게 눈앞에서 흔들어주거나 밥에 떨어뜨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굴뚝양지 며느리는 상당히 먹이용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애들은 브로프화이트하고 토끼인 것 같고 그 다음이 굴뚝, 그 다음이 양지 며느리. 양지 며느리는 요즘 대형 생물이나 비바리움을 크게 꾸미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사용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들 인기가 많긴 합니다. 굴뚝 양지 며느리. 그리고 제가 오렌지 폰만 쓰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좀 어두침침하게 생긴 애들은 바닥지하고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먹이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오렌지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애들 막 이렇게 노란 것들이 까만 바닥지에서 막 돌아다니면은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먹이용으로 좀 더 반응을 올리기 위해서 좀 더 고가지만 그 오렌지 폰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다 절천 분양중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분해동물은 분해동물의 꽃! 톡톡이입니다. 톡톡이는 일단 뭐 습한 환경에 적응을 잘하지만 건조한 환경에서도 어느정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얘들이 분해동물의 꽃인 이유는 어디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닥재 틈 사이사이에도 다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재 안에 있는 좀 분해 요소가 바닥재 사이사이에 스며든 분해 요소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 나무 위성 이렇게 좀 높은 구조물에도 잘 타고 올라와서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들은 거미줄 같은 데 걸리지 않다 보니까 타란툴라 사육하신 분들한테 또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며느리 같은 얘들은 거미줄에 걸려 죽어버릴 수가 있는데 얘들은 거미줄에 안 걸려요. 또 워낙에 쬐깐해서 물론 너무 촘촘하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애들이 이걸 알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아서 잘 안 걸릴 뿐이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먹이로 오인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초소형 생물 아니면은 먹이로 오인해서 먹는 경우가 없어요. 뭐 크레 같은 애들이 이거 보고 먹이 반응을 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단순 분해용으로는 가장 티어가 높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사육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 분해 능력만 하면은 가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양지 며느리 드워프화이트는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분해 양이 엄청나거든요. 자, 이로써 분해 동물들 설명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서도 알량장에서도 크레스티드 게코 합사장이나 이런데 등강류들 분해 동물들을 풀어놓고 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야. 일단은 청소를 거의 반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것도 안 해주는 분도 많아요. 저도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데 그 분해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한 반년에 한 번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무리 더러워 보이지 않아도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생물의 배설물이나 이런 걸, 사체 이런 걸 그 다음에 그걸 먹어줄 지렁이와 그 다음에 분해해줄 생물까지 있으면은 한 10년, 100년 이렇게 청소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연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근데 얘들은 이제 살짝 어항의 여과 시스템 같이 좀 오염도를 줄이고 완전히 일반 흙으로 만들어주진 못해요. 분변토라에서 흙 이전 단계. 사실 지렁이 분변토라면은 진짜 흙으로 봐도 돼요. 하지만 지며느리 분변토까지는 완전히 100% 순도 흙으로 볼 수 없어요. 흙에 가까워지죠. 배설물이나 이런 분해된 대상이요.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영원히 청소를 안 해주시면 좀 위험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줄이시려면은 식물을 심어주세요. 생식물. 물론
생식물로도 100% 분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렁이를 한번 한 단계 겨쳐야 100%가 된다고 들었는데, 지렁이 없이도 일단은 쥐며느리 분변토로도 충분히 생물이 잘 자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분해가 될지, 분해 사이클이 잡힐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영상에 나온 등각류들은 다 분양을 하는 애들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량농장 사이트나 스토어에서 주문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